북한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 저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네. 있는데 이게 친중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저는 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그 김정은 신화사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네.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계속 그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서 이 문제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 보여주는 게 있고요. 신년사에서 그 김정은이 평화협정을 다자간 협상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중국 방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평화협정을 북미 간 양자 간 협상 문제에서 이거를 다자간 협상 문제로 그거 하면서 그 안에서 중국의 역할을 분명하게 주고 거기에 따른 북한이 얻을 것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인 거고요. 세 번째는 저 실질적인 건데 이미 작년부터 이 국경을 비롯해서 이제 북한이 이게 쭈그러들지 않을 정도로 이게 숨통을 열어주고 있잖아요. 예, 조금씩 그러니까 뭐 물자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유엔 제재 틀 안에서도 상당히 숨통을 좀 틔워주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더라도 중국이 좀 더 그런 숨통을 틔워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친중국으로 확실하게 노선 정리를 했다라고 보는 걸 좀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년사를 보면 진년사 핵심이 아까 말씀하신 다자 협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까지는 중국이 배제돼 있었어요, 네. 사실은. 직접적인 대화를 이제 미국과 하겠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와 미국과 북한 3자 게임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4자 게임이 되는 거예요. 네. 미국, 중국, 우리 북한이 된다. 그러면 3자 게임을 4자 게임으로 대체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는데 대체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비핵화 출액은 한쪽으로 원래대로 3자 게임으로 가고 네. 평화협정 출액은 4자 게임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추트랙으로 간다. 근데 왜 추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네. 종전선언도 지금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미국이. 너 그거 가지고는 종전선언도 못 해줘 이렇게 털기 시작하니까 평화협정 사실은 중국도 이해 당사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집어넣어서 추트랙 전략을 쓰겠다는 게 이제 김정은의 생각인 것 같고 그런데 중국이 덥석 이걸 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과 지금 패권 경쟁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쫄리고 있는데 북한 편 들었다가는 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전보다는 훨씬 이 중국 경사도가 저는 커졌다고 보는 게